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교회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열고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정기총회를 열어 장종현, 이철, 소강성 목사 3명을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겠다는 총회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올해의 인권상 수상자로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와 필리핀 인권운동가 고 자라 알바레제 씨를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올해 수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요. 교회들은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능 기도회를 열며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2주 미뤄져 진행된 올해 수능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 치러졌습니다. 고3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단단히 착용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시험장으로 들어갑니다. 학부모들은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애틋한 눈길을 보냅니다.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은 자취를 감췄고 연이은 수험생 확진자 발생 소식에 고사장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발열 체크와 2m 거리 두기, 책상마다 설치된 가림막, 코로나19로 달라진 수능 풍경입니다. 해마다 수능 기도회를 열어 수험생들을 응원해온 교회들도 올해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꿈의 교회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200여 명의 학부모들과 함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수능 시험 시간표에 맞춰 매시간 찬양과 짧은 설교, 기도 영상을 제공해 학부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같이 보여주면서 수험생을 둔 부모와 또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라이브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라이브로 긴 시간이지만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능이란 인생의 큰 산을 마주한 수험생들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계획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길 바랐습니다. 주님, 내가 내 자녀의 실력과 내 자녀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자녀들에게 대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녀들이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고 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좀 이렇게 불평하고 또 힘든 마음들이 많았지만 또 이 속에서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또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인생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큰 능력으로 임하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륜교회와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수능 기도회를 열고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편 수서교회는 수능 전 한 달 동안 매일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영상을 통해 수험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수서교회 측은 수능을 기점으로 청년의 삶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단순히 입시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힘겨운 1년을 보낸 수험생들. 그 곁엔 교회와 학부모들의 응원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이 제4회 정기총회를 열고 공동대표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한교총은 낮은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과 기독교 대한감리의 이철 감독회장, 대한예수교장로의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을 제4회기를 이끌어갈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공동대표회장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영혼이 메마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교총이 성령 운동으로서 하나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분열해서는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묶어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묶어 연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교총 법인 이사장은 예장 합동총회 소강석 총회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법인 이사장은 대정부 관계에서 한교총 대표로 나서는 등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강석 총회장은 보수 연합기구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대정부 관계 등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회기에 다른 보수 연합기구인 한기총, 한교연과 통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 리더십, 원 메시지를 우리가 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위기에 또 다른 초유의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을 하나로 먹고 한국교회가 전체로 하나로 먹는 일을 이번 회기에 해야 된다고 믿고. 그러나 보수 연합기구 세 곳을 하나로 쉽게 통합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보수 연합기구가 분열하게 된 원인이 한기총의 이단 문제인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통합에 나서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한교총은 이와 함께 제4회 총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낮은 자리에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한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청년, 여성, 노인, 이주민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교총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당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한국교회의 방역 지침을 꾸준히 전달하는 등 청와대와 대정부 관계에 있어 보수 연합기구로서의 대표 자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한교총이 새로운 공동대표회장을 중심으로 대외적인 입지를 분명히 하고 보수 연합기구 통합까지 일어날 경우 교계 내 보수 연합기구 위상은 더욱 확고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교회협인권센터가 교회협 총무실에서 필리핀 인권활동가인 고 자라 알바레즈 씨에게 인권상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법률가인 고 자라 알바레즈 활동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해 오는 등 필리핀 민중과 아시아 민주 평화를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 한진중공업 본사 앞 농성장을 찾아가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로서 노동인권에 헌신해온 김진숙 씨에게 인권상을 수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공유예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총회 국내 선도부는 정책협의회를 열고 하나의 예배당 공간을 여러 교회가 시간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공유예배당 제도를 총회에서 수임받아 한 회기 동안 연구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공유 예배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한 건물을 여러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건물 임대료 등에 따른 교회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순서인데요. 오늘은 우리 국민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을 좀 가까이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 어떻습니까? 예,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만 40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40대 이상 중장년 4명 중에 3명꼴인 78%가 평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친숙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59%의 응답자들이 죽음이라는 걸 떠올리면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친숙하게 있지만 그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이렇게 인식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예,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어떤 사후 세계가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3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후세계라는 것은 기독교의 천국, 그다음에 불교의 극락, 이것처럼 각 종교가마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종교가 없는 사람도 막연한 어떤 사후세계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후세계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런데 사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질문도 해봤는데요. 사후세계에는 아무것도 가지 않고 무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 30%였고요. 천국에 계속 있을 것이다 14%, 천국에 있다가 환생할 것이다 10%, 아무 곳에 가지 않다가 환생할 것이다 9%였습니다. 그러니까 환생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비율도 꽤 높은 그런 비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에는 꼭 하고 싶은 일이나 후회되는 일로 어떤 것들을 꼽혔나요? 예,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할 만한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요, 굉장히 소소한 이런 응답들이 나왔습니다. 죽기 전에 잘했다고 생각한 거에 가장 1위로 응답된 거는 건강을 잘 유지한 것이었는데요. 예. 24%가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고 싶은 일 혹은 의미 있는 체험을 한 것, 이것이 17%였고요. 좋은 가족, 친인척, 지인을 만난 것이 15%였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종교나 어떤 그 취미생활, 그리고 좋은 가족과 좋은 친구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죽음을 앞두고 좋은 일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었고요. 반면에 후회할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1위로 응답된 것이 23%가 응답한 물질적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죽기 전에 좀 후회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응답된 게 건강을 잘 유지하지 못한 것, 하고 싶은 또는 의미 있는 체험을 하지 못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2위, 3위, 4위로 응답되고 있었어요. 이 응답에서도 보면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죽음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웰다잉이라는 단어도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웰다잉이 좋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죽음이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죽음은 죽음이지, 죽음에 이제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요즘에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때 자기가 추하지 않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끼치지 않고 죽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은 죽음이란 죽기 전에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95%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죽음의 또 다른 형태로는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온다면 나는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라고 88% 응답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품위를 유지하는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그거는 임종 때 정신이 온전해야 좋은 죽음이다, 이렇게 81% 응답하고 있었고요. 또 내가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87%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가망성 없이 연명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품 있는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죽음은 별로 그런 삶은 별로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준비된 죽음을 원한다는 말이 좀 인상적인데요. 기독교에서는 이 죽음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오늘 살펴본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죽음은 우리한테 두려움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그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죽은 다음에는 모든 것이 끝난다, 종말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음이 이제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에는 죽음이 곧 끝이 아니라 그거는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의 세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열리는 건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사람은 현실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의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는 데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에 있는 어려움도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변화하는 세상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최대 6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도 10도 내외로 쌀쌀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